검찰이 위조문서 3건의 증거를 철회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1호 법안으로 세모녀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헌재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이 위조된 공문서 3건에 대해 증거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증거 조작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는 유지한다고 밝혀 오늘 있을 항소심 결심 공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새정치연합의 첫 출발은 민생복지입니다. 새정치연합은 1호 법안으로 세모녀 사태 방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의 첫 외부 행사로 현충원이 아닌 복지단체를 선택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재판 중이던 정교조와 공무원 노조가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입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